요즘 서울 재건축 시장은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입니다. 강남의 한 재건축 단지가 가구당 4억 원의 재건축 부담금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그동안 발표됐던 재건축 관련 규제들이 한꺼번에 작동하면서 재건축 사업에는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관련한 내용 김현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했던 재건축 부담금 얘기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 한 가구에 4억 원의 부담금이 나온 거잖아요. 이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뭐 서초구 반포주구 1단지 3주구의 얘기인데요. 이 지난주에 서초구가 이 아파트의 재건축 부담금이 총 5,900원 정도 된다 이렇게 통지를 내렸습니다. 이 가구당 부담금을 좀 따져보면은 이 한 가구당 4억 200만 원 수준인데요. 이게 지금까지 뭐 통보됐던 재건축 부담금 중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천만 원을 넘으면 이 초과이익의 50%까지를 부담금으로 매겨서 환수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제초안은 지난 2018년에 부활한 제도인데 이 개발이익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미래주택 가격을 미리 좀 추정하기 때문에 일부 조합에서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다 해서 위헌 소송을 냈었거든요. 하지만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합헌 판결이 나오면서 이런 논란이 좀 일단락이 됐습니다. 이 국토부에서는 올해부터 한남 연립을 시작으로 이 제초안 징수를 좀 본격화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이 국토부 시뮬레이션 결과로는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이 뭐 많게는 7억 원이 나오는 그런 강남권의 단지들도 있었는데요. 다만 앞으로 이 재건축 완공 시점의 시세에 따라서 부담금은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이익이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단지들에서는 이 강남권 뭐 재건축 특히 초기 단계인 경우에는 뭐 재초안을 피하기 위해서 사업 속도를 좀 늦추자 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안이 정부로부터 발표가 됐을 때 재건축 부담금 뭐 4억 이상 나올 수 있다. 그때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진짜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렇게 세금 폭탄을 어쨌거나 맞게 된다면 조합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뭐 보전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다 보면 사업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분양가를 좀 높이려는 그런 움직임이나 압력은 있을 텐데 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좀 희망사항이 있겠지만은 분양가를 좀 마냥 올려받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좀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조합들은 정부가 정한 표준 건축비와 또 토지 감정가 그리고 일정 수준의 가산비를 더해서 이 적정 분양가를 좀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입장인 겁니다. 이 얼핏 들으면 그럼 일반 분양자라면은 부담이 적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문제는 사업 주체인 조합이 이런 상황 그냥 가만히 두고만 보진 않는다는 건데요. 실제로 현재 강동구에 있는 둔촌조공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문제로 뭐 분양이 반년 가까이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본격 시행하기 전에 이 허그에서 3.3제곱미터당 뭐 3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분양가를 받아서 분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합 내에서 뭐 오히려 공시가격이 지금 오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하에 분양가가 더 높을 수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면서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진 상황인데요. 예. 현재로서는 뭐 조합이 분양가 상한제를 좀 적용을 해서 3.3제곱미터당 3,500만 원 수준의 분양가를 받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내부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합들이 규제를 좀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좀 지연이 되고 이런 사업 지연은 결국에 서울 도심에 있는 주택 공급 지연 문제를 낳는 건데요. 이 서울의 경우에는 새롭게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택지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재건축, 재개발로 분양하는 그런 단지들이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이 둔촌 주공만 해도 일반 분양 물량이 지금 4,800가구 가까이 되거든요. 정부가 앞서서 뭐 택지 공급을 통해서 뭐 방안을 좀 마련했다라고 했을 때 서울에서 가장 큰 택지 규모가 노원에 있는 그 테르은 골프장 그게 1만 가구였기 때문에 예. 이 굉장히 대규모 공급이 둔촌에서 이뤄진다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규제가 정부의 이런 공급 확대 방안과 좀 배치되는 거 아니냐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주택 재건축 같은 경우에 이미 많이 어려워진 상황이 있고 계속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목동 같은 경우에도 언제부터 이게 시작됐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좀 오래 돼가고 있는데 이쪽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뭐 목동 말씀하셨지만은 이곳에는 뭐 지구 단위 계획을 좀 한꺼번에 세우고 있지만은 또 단지별로 재건축을 좀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좀 신청을 한 상황인데요. 이 가장 먼저 6단지에서 정밀 안전진단을 좀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9단지가 2차 적정성 검사에서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은 건데요. 이 목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기 때문에 이 주민들로서는 실망감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예, 인터뷰 내용이 아직 뭐 준비가 영상상에 안 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번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고, 어쨌거나 절차가 좀 강화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뭐 주민들이나 조합 입장에서는 계속 애가 탈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정부 규제가 터지다 보니까 뭐 사업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부 측에서도 어쨌거나 공급을 계속 늘리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공공재건축으로 돌리자라는 아이디어도 내긴 냈잖아요. 이것도 근데 좀 분위기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 뉴스를 보다 보면 여기는 공공재건축을 원하는 것 같고 저기는 우린 이렇게 못하겠다라는 것 같은데 지금 실제 상황은 어떤 겁니까? 지금 정부가 내놓은 것 중에 공공재건축이 있고 공공재개발이 있는데, 예,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호응이 좀 높은 편인데 재건축은 사실상 좀 그렇지가 않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공공재건축으로 5만 가구를 공급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었는데 이 아직까지 좀 시범사업지 발굴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앞서서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단지들이 뭐 컨설팅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는 했지만은 이 공공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으로 뭐 이익의 90%까지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한 상황이거든요. 또 임대주택 비율도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특히나 뭐 강남 같은 곳에서는 사업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재건축 조합에서 호응도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부분도 이 전문가의 견해가 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 10% 중에서도 세대당 3천만 원 넘는 경우에는 재건축 초과익 환수세로 또 환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3종 주거지역이 서울 지역의 용적률 250%가 500%가 되더라도 결국에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 재건축 시장과 관련된 분위기들 지금 상황도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김현희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